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즉각 생각 없이 반응하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네. 어렵고 힘든 일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해해하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기쁠 때는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무시무시한 재앙, 그 천사, 악한 천사 4명과 그다음에 2억 명의 마병대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몰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는 9장이고요. 지금은 10장하고 있는데 11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러한 변화.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하는 데서 10장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었더라. 자,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고, 제가 원하는 바는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11장에서 일어난 지진은 9장에서 악한 뇌천사와 2억 명의 마병대에 의해서 자행된 살육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미약한 재앙입니다. 죽은 자들도 7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은 그 변화의 원인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10장에서는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살육의 땅에서, 무시무시한 살육의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먼저 이 힘센 천사는 누구일까? 그 묘사가 꼭 예수님 같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해같이 밝게 빛나는 얼굴과 불기둥과 같은 그런 굳건한 발을 가졌습니다. 한 발은 바다에, 다른 발은 땅을 딛고 당당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천사가 곧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천사는 천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 외에 거룩하고 대단해 보이는 모든 존재들을 이단들은 반드시 자기 교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천사는 천사이지 그 어떤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이 천사는 대단한 존재여서 두 발을 바다와 땅에 디디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하는 행동, 언행이 온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고 일곱 울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또 듣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오른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떤 책일까요? 일곱 울의 소리로 말씀이 들려오자 사도 요한은 얼른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곱 부레가 말한 것을 봉인하고 절대로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그 찬란한 모습의 천사가 오른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그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작은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교회의 고난과 최후 승리에 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11장을 함께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또 우리들을 향한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곱 번째 나팔이 아직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 날에는 지금까지 여러 재앙들을 보아온 대로 재앙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으며 이제 일곱 번째 완성을 의미하는 일곱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피해는 예측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장차 닥칠 크나큰 재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그 힘센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재앙이 닥치더라도 또는 나아가서 어떠한 신나는 일이 있더라도 진짜로 네가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살 길을 예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준비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준비의 책.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일곱 봉인 재앙에서도 시리즈가 세 가지죠. 일곱 봉인 시리즈,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시리즈, 일곱 대접 시리즈.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재앙의 시리즈를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일곱 봉인 재앙에서도 그 중간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을 앞두고도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금향로에 관한 말씀을 삽입하셨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느냐? 네. 재앙과 심판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되고 그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모여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또한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며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예. 그러한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 눈앞에 일어나고 내가 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라. 네.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재앙과 심판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예요? 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예,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데 우리들도 일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려고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을 알고 천성을 향해서 꾸역꾸역 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면 끝나는 것이고 그 역경과 환란이 아무리 커더라도 떠나지 아니하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 네.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재앙을 앞두고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일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도 우리 아들 독감 걸린 것이 훨씬 더 급해지죠, 그죠? 네. 그것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훨씬 더 내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지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나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 재앙이 크고 적음이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예.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역행하기 마련입니다. 네. 왜요? 아담의 불순종 이래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고 꾸미고 의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역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는 것.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복수를 생각하죠. 네. 제가 목회 35년 동안 가장 불쾌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가장 불쾌한 일.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안 좋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어떤 집사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지 뜻대로 안 하면은 2부 때 해꾸지를 놓겠다는 거예요. 협박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와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그것이 목사한테, 아니요, 그 누구한테든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언제나 자기 뜻이 뭔데, 그거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협박까지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저절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자기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못하면 억울해하고 해꾸지하려고 그러고 네. 우리가 의도하는 그 일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언제나 역행한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에일의 내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뜻을 합치한다는 것이죠.
그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주께서 함께, 그래서 이루는 번영이 바로 에이레네의 번영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천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심으로 당연히 운행까지 하십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현재 참으시는 중입니다. 참으시는 중. 그리고 큰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네. 세상이 더디고 늦더라도 점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가는 중입니다. 옛날에 아내와 여자와 아이들은 있죠, 남자들의 소유였습니다. 생사여탈권까지 가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인명제처의 시대를 가고, 남자들은 진인사대처명, 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는 있죠, 그 우리나라 엄청난 그 통신사 회장이 있죠. 예? 누구 청탁을 받고 뭐 이렇게 저기 취직시켜주고 어떻게 했다 그래서 징역을 1년 반인가 받는 걸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예. 옛날에는요, 사장, 어? 회장이라 그러면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우리들이 나의 의도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힘을 합쳐야 될 때, 합칠 때, 세상은 금방 더 좋아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반대, 어떠한 저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마음에 새기고 집중할 때 자연히 마음의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합류,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어려운 일이 빵 닥쳤습니까?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이어서 구체적인 조치가 하달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그 천사가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예. 예. 갖다 먹어버리라. 좀 말이 험악하죠, 그죠? 그건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하거라. You should, you must eat it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가 좀 되네. 예. 그러네,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리라.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 책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기꺼이 죽을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한 대로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입맛을 다시며 맛있게 다 먹고 나자 그런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동적으로 알았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처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꽃꿀 같더라.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유치원생쯤 되겠죠. 알파벳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꿀로 글씨를 씁니다. 기억. 예. 그리고 그것을 핥아먹게 합니다. 예. 그래서는 뭐냐 그러면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꿀처럼 달다는 그 첫 번째 강렬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꽉 심어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이미지는 가장 먼저 그렇게 생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읽고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걸어다니는 영어 사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얼굴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야, 신목사 뭐죠? 그러면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설득력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생생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짜로 생생하게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게, 예.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그래서 허접한 협박이나 늘어놓고 예. 원망 불평. 여러분 원망 불평 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시나이 광야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통 원망과 불평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그 40년 기록이 나오는데 8번의 대반역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무려 5번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원망과 불평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거라 그러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조용히 그 뜻을 헤아려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가 하가는 그런 한가한 뜻이 아닙니다. 하가는 사자가 고기를 먹을 때의 모습을 하가라고 합니다. 오로지 고기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새끼라도 자기를 건드리면 당장에 달겨듭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셨죠? 예. 그리고 목구멍 속에는 그렁그렁하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너무나 맛있어서 저절로 나는 소리입니다. 네. 강아지에게 갈비 한 짝 줘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렁그렁 소리가 납니다. 그 그렁그렁 소리를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유태 강아지는 다른가 봐요. 예. 그거를 하가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행한다는 것. 사자가 그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삼킬 때 얼마나 달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 들어갔을 때에는 아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구현할 때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받는 사람은 그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겨냅니다. 능히 이겨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우리 예언하면 뭐예요? 점쟁이 생각나고 무당 생각나죠? 아니요. 이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됨에 그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라 그러거든요. 맡길 예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기세요? 네? 그건 첫째,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예금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가 발전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예언입니다. 아셨어요? 예. 네. 말씀을 먹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패역한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다시입니다. 다시. 그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만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기회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기회. 예.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새로운 삶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라. 예,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 수는 소수일 것입니다. 소수. 그런데 그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설교는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 새신자 교육하는데 어떤 온 가족이 예쁜 딸 두 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내 남편이 너무 유능해서 돈을 잘 벌었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 정말 끝도 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답니다. 유복하던 가정이 예, 뭐 이렇게 단칸방으로 이사가고 안 하던 막 험한 일도 해야 되고 복장이 터졌죠. 그때마다 성서학당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산책하면서 그거는 몇 편 듣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예.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그 예쁜 딸 둘이 그 단칸방에서
이대 있죠, 이대. 예. 막 이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금사다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아무리 금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밑에서 주워 흔들면은 애들이 죄 내려옵니다. 애기들은 자꾸 기어 올라가잖아요. 나무 사다리라도 굳건하게 잡고 저절로 올라갑니다. 예. 모든 자녀들이 제대로 큰 것은 바로 엄마 아빠들이 안정돼 있었고 깊이 사랑했고 그 증거입니다. 네. 그 증거입니다. 절대로 있죠. 거짓으로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역경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가하라. 예.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정되어 그러면 끝내는 이긴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목사가 된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주에도 예, 문자 메시지 받았어요. 44살 된 어떤 청년이 있어요. 예. 로스쿨을 지원했는데 너무 늦었는데 아니요,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합격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이 뭐 그냥 합격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실인데 반드시 그 사람은 정말로 신실한 법조인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과거의 삶, 그 지지부 일희일비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약속과 말씀을 하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가가 뭐예요? 네. 으르렁거리면서 몰입해서 먹는 것. 이제 주변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천박한 삶을 청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통치를 믿으면서 만난에 이기시기를. 그리하여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이 땅에서는 누리고 베풀고 마침내는 천성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네,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기고 버틸 때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 만복들을 이 땅에서는 향유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다가 마침내는 천성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